형, 무거워. 자리 바꿔. 그래. 닥쳐! 어디 형을 밟고 있어. 괜찮아, 형? 이제 내가 희생할 차례야. 얘 등을 때려줘. 뭐, 그러면 넌 고맙다!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토탈 파티 킬이라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 3명이서 서로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에요. 오, 인터페이스가 마치 모바일 게임처럼 되어 있는데 모바일에도 게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스팀에 출시돼서 구매해왔고요. 3명의 플레이어라고 했지만 이거 원래 스스로 혼자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어두운, What the fuck? 봤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A키를 누르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S를 누르면 점프할 수 있네요. 밟아서 점프, 점프. 한 명만 도달하면 돼요. 한 명만. 한 명만. 싸대기! 됐어! 어떤 게임인지 알았죠? 얼려! 밀어! 밟아! 점프해! 됐어! 이런 식의 게임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약간 이런 느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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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2단 점프가 돼요, 이거? 아닌데? 2단 점프 아니었나봐. 네, 판정이 굉장히 후하네요. 바꿔. 바꿔. 전사로 바꿔. 일로 와. 너 일로 와. 점프해. 박어. 얼려. 밟어. 올라가. 점프해. 됐어. 최후의 승자는 마법사인 걸로. 얘가 피지컬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 퍼즐 요소다 보니까 천천히 고민하면서 플레이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나 누구야? 마법사. 이쪽에다가 두고, 공수 이쪽에다가 두고. 자, 전사. 사대기! 사대기! 됐어. 하하하하하. 이번에도 클리어했다고? 점프 점프해서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와서 촤! 촤! 미쳤다. 이게 협동이지! 마법사가 1번이고 전사가 2번이고 궁수가 3번이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얼려, 얼려, 떨궈, 떨궈. 마법사님, 살려주십시오. 닥쳐! 가자. 점프, 점프. 협동의 의미를 잘못 알아낸 것 같다고? 그럴 리 없어! 궁수야! 협동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줘라! 띡! 전사. 앗. 비켜, 임마. 이걸 때리면 밀리나, 혹시? 안 되는데? 오케이. 리겜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으러라! 쏴! 오. 그래, 이런 느낌이로군. 탈출. 형님? 닥쳐! 누가 네 형이야, 임마! 저리 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궁수가 활을 쏴. 두 번 쏴. 전사가 때려. 오! 오! 예이! 좋아. 마법사 못 올라가? 사람이 아니면이다. 전사가 점프해. 궁수가 쏴! 어우. 여기가 열렸네요. 야, 좀 내려가봐. 내 화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대로 박혔어? 하악! 걸려주지. 너도. 너도? 나도. 이야, 나도! 맘마메이야. 아, 은근 어렵다. 자, 전사가 여기에다가 두고 궁수를 쏘고 내가 여기 온 다음에 마법사가 일로 와서 얘를 이렇게 이 각도에서 올리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올리고 떨구고 살려줘! 잘 봐. 전사가요 여기에 있고요. 얼어란 공수야 점프샷이다 임마. 그리고 네가 이리 오렴. 한껏 희생해라. 아즈라 마법사! 빠빠 점프. 세 명이 죽는 방법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침착해야 돼 법사야. 이럴 때일수록 침착. 좋아요. 얘들아 나만 믿으면 돼. 걱정 나만 믿어. 내가 간다. 어떻게 가 이거. 야 이 멍청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짜오! 설마 2단으로 박혀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퉁! 아! 전사를 오른쪽에 박고 마법사를 왼쪽으로 박으라고요?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앗! 쏘세요! 점프. 숫, 삿. 솟, 따. 안 닿을 줄 알았는데, 저게 닿네. 아주 똑똑하군요. 혼수 가능이냐고요? 같이 풀죠? 이걸 한 번이라도 플레이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는 괜찮죠. 전사를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얼려서 밀어. 아이씨! 마법사가 마법서서 밀 수 있냐고요? 아니요, 궁수만 밀 수 있어요. 그냥 시체도 밟으면 죽냐고요? 네, 가시 위에 있는 시체는 밟으면 죽어요. 아, 죽이고 얼리라고? 괜찮은 생각인데? 자, 일로 와봐. 가라, 전사! 전사! 우엑!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궁수를 제일 앞에다가 두고 전사 뒤로 빠지고 걸려. 그 다음에 헛! 전사 같이 가. 마법사 너 마저!
이번엔 어떻게 보내냐. 자, 잘 보십시오. 뭉수야, 너의 활실력을 믿는다. 완벽해. 법사, 네가 나설 차례야. 얼려. 굿. 굿. 어떻게 점프해 이거? 애매한데? 얼려. 이러면 그 판정이 약간 더 위로 올라가서 겨우겨우 밟히죠? 자, 이제 네가 써. 땡큐. 이게 바로 팀워크지. 나이스. 밸런스 패치가 시급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랑 비슷한 맵인데 아까는 버튼이 저기 끝에 있었고 지금은 아 그냥 그거네. 궁수야, 넹, 날 보내줘. 그렇게 가차 없이 궁수야, 넹, 보내줘. 형, 얼려줘! 그래. 법사야, 내가 왔다. 미안해, 형. 꽥. 어? 어? 돼지네? 저게? 어, 닿기만 하면 되는군요. 어, 나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딱 닿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졌어. 판정이 후하네. 동생아, 준비됐니? 형, 넣을게. 후액! 점프. 소난다. 어떻게 올라가 이거? 점프. 아, 완벽해. 자, 내 칼에 재물이 될 자 누구냐? 동생아, 우리 둘 중 정해야 돼. 누가 올라갈까? 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방법을 모르겠네. 이제 피지컬 싸움이 되는 건가? 점프하면서 동시에! 점프하면서 동시에! 됐다. 하! 완벽해. 따! 동생들아! 내가 해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겠구나, 얘들아. 어떡할까? 동생들아! 우와! 자, 준비. 하시고 쏘세요! 굿. 위에 발판은 왜 있었던 거야?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점점 피지컬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동생들아, 내가 희생할게. 고마워, 형. 잘 가. 야, 전사 죽었어. 하, 이 멍청한 것. 우리가 이용한 건 줄도 모르고. 형, 근데 잣된 것 같아. 뭐? 이거 어떻게 가? 그건 널 죽여보면 알겠지! 으악! 잣됐네. 형 동생아, 내가 간다! 으악! 맨 위에서 올린 다음에 한 명이 타고 궁수로 얼음을 밀어요? 그럼 전사가 죽는 수밖에 없네? 꼬액! 올리고 위로 타고 궁수가 밀어주는 거야. 아, 야, 똑똑하다. 어? 진짜 똑똑하다. 그래, 이게 정확한 퍼즐의 흐름이지.
어렵다 동생아. 이번에도 피지컬 싸움이 될 것 같군. 준비는 되었나 동생? 나만 믿어요. 점프! 아, 엉뚱한 애가 죽었어. 아, 너무 웃겨. 아. 아! 점프가 짧았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깨는 게 아니야. 절대 이 게임은 피지컬로 깨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캐릭을 체인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은 편법이었고 다시 해봅시다. 이제 진짜 제대로 클리어를 해보자고요. 일단 위로 올라가서 3단으로 쌓은 다음에 올라가고. 아하! 오케이 알았다. 형, 무거워 자리 바꿔. 그래. 하여 이제 좀 살겠네. 닥쳐! 어디 형을 밟고 있어. 괜찮아 형? 밟고 올라와 이리로. 형, 때가 되었어. 이제 내가 희생할 차례야. 얘 등을 때려줘! 뭐, 그러면 넌 고맙다! 동생아, 머리 좀 실례할게. 어? 아, 여기 살짝 발판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되게 궁금한 게 일단 버튼을 밟았으니까 공수가 쏘면 형이 밀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법사가 데미지를 받냐 안 받냐가 너무 궁금해요. 오, I got it. 좋아. 전붓? 전붓? 자, 이 상태에서 형 지금이야! 야 나우야! 아니! 개색! 잘 가렴! 아우야! 이렇게 올리고 좀 이 초록색 버튼은 뭐죠? 그리고 형이 죽었어요. 형 사라졌어. 형 미아 핑핑 미아 핑.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이거 어떻게 해? 일단 얘가 여기로 와서 얘가 점프를 했을 때 쏴야 하는 거 아닐까? 밀리는데? 쏘고 점프! 엥? 아! 화살이 관통이구나! 아! 오키 오키 화살이 벽 관통이네. 맞다 맞다.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 형 잘 가. 동생아 동생아 형 내려가야 돼. 동생아 잘 가. 아 근데 스테이지 몇 개까지 있어요? 뒤로 가보자. 60개 60까지 있네. 그걸 다 클리어할 순 있겠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머리 맞대서 하면은 금방 깰 것 같거든요. 지금 딱 절반 했네요. 동생아 형은 준비됐다. 미안해 형. 형 나 못 올라가. 어떡해. 멍청한 것. 내가 머리를 대줄 테니 올라가려.
그치만 형은... 형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꼭 성공하길 바래! 야! 으악! 전사를 궁수로 쏘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얼리면 떨어지지. 형, 아까 멋있었어. 뭐라고? 구라야. 형, 처리했어. 잘했다. 너 올라가. 네, 형. 떨어져라, 멍청이. 예. 와, 이건 뭐냐? 진짜 어렵게 생겼다. 뭐 밟지도 못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얼려야겠네요. 퍼즐 게임을 피지컬로 클리어해버리는 스트리머가 있다. 하고 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사를 죽이면 안 되고 궁수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막내야, 오늘은 네가 잠들 때다. 형 보내줘. 알았다. 나쁜 녀석. 일로 와 동생. 형, 난 잘했잖아. 저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저 문을 들어가야 된다고. 꺼져. 일단 밀어. 이것도 밀어. 됐어. 여기는 누가 봐도 궁수가 써야 되겠지? 그다음에 얼리고 점프가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노? 오,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훗! 약간 아쉽네. 사실 생방은 처음. 헛! 아! 한 끗 차이야. 왼쪽에서 얼음 블록을 밀어서 조금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오! 오! 야, 진짜 똑똑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아, 무서워. 더 가까이 안 갈래. 죽을 것 같아. 점프, 점프, 점프. 와! 야, 이건 진짜 장작들이 한 건 했다. 와, 뭐야 이건. 처음 보는 게 생겼어. 반사. 아, 이제 자기 자신을 얼릴 수 있게 됐군요. 내가 거울 때리면 참격이 반사되진 않네요. 자기 자신을 얼릴 수 있다라. 일단 자신을 얼립시다. 자살! 밀고 싸대기. 오케이. 이제 거울이라는 요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약간 튜토리얼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혹시 화살도 반사돼? 어? 오, 밀 수 있군. 얼리고. 막내야, 가라. 네, 형. 하둠. 그렇지. 형님 빨리 와요. 재촉하지 마라 동생. 헛. 으악!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점프. 형 내가 밀어줄게. 고맙다 동생아. 하하하. 나 혼자 탈출하마. 동생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형님? 형은 바보야. 날 잘 보라고. 모르겠어, 형. 어떻게 해야 될까? 아휴. 좀 더 머리를 싸매보자, 우리. 형, 나 좀 생각이 난 것 같아. 내 말대로 해줄래? 이리 와봐. 뭐? 뭔데, 뭔데? 형 내 뒤에 있어. 키.
동생아. 네, 형. 왜요? 죽어, 임마. 아, 형 미워. 그리고 이걸 치면? 아, 오케이, 알겠다. 약간 색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얼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막내가 여기 있고, 법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법사를 날리면 안 될 것 같고, 맏형이 잊어. 됐어. 형, 내가 해냈어! 형을 괴롭히던 형을 죽였어! 헛소리 하지 마라. 이 괴롭힌 녀석! 다음에 슈 됐어! 완벽해. 동생들아, 빨리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 이거 밟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형! 나 거기 어떻게 올라가? 나도 모르겠다, 동생아. 어떻게 해야 되냐? 거울을 못 밟네요, 지금 보니까. 형! 내가 희생할게! 아! 아니, 그렇게 뒤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어? 거울 밟아지네. 에라 모르겠다. 우엑! 거울에 올라가서 화살로 거울을 밀고 버튼을 누른 후 기사를 죽여서 얼리고 올라가면 안 되나요? 자, 봐봐. 거울을 밀려면 기사가 필요하죠? 아닌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밟아. 됐어. 하흑! 얼려. 어! 기사가 맞을까봐 너무 무섭다. 자, 밟고. 아, 개먼데. 동생들아, 살려줘. 흐아! 오! 됐어, 대박. 와, 형이 해냈다. 거울을 떨구고 거울을 약간 발판용으로 사용을 하는거죠. 고맙다 오드라. 형 이제 어떻게 해? 나도 몰라. 형, 거울 보내줄게. 잘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형 기다려봐. 거울 더 밀어야 돼. 아니, 뭐하는 짓이야. 나 그럼 어떻게 가라고. 형, 준비됐어? 그래, 준비됐다, 동생아. 하아, 으악. 고마워, 형. 형의 희생은 헛되게 될 것 같아. 지금 되게 애매해, 위치가. 어떻게 하지? 잣됨. 으악! 고맙다, 동생아. 내가 저 문에 도달해 보이고 말겠어. 호잇! 호잇! 완벽. 아, 이 밑에를 내려가려면은 한 명을 죽여야 돼? 아, 그럼 밑으로 떨어지네. 어, 어떡하지? 와, 진짜 모르겠다, 이번 거는. 감이 아예 안 잡히는데. 기사가 법사 바로 옆에 붙고, 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안 올라가지는데? 이제 올라가지네. 예! 궁수가 해냈다!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네. 네가 아까 나 쐈지? 후련. 아! 방금 진짜 멍청해 보였다. 자, 일단 기사가 여기 위에 하고 궁사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궁수를 점프해서 입구 앞 가시까지 보내서 죽이고 얼리기? 뭔가 되게 훌륭한 작전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패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요. 얼리고 쏘고. 동생아, 내가 먼저 가볼게! 아! 꼬액! 형, 형이 그렇게 뒤져버림, 난 어떻게 가라고, 이 병신. 꼬액! 마법자를 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내고, 얼리고. 동생아, 비켜봐. 아깐 트롤 짓 했지만, 형이 캐리해줄게! 이렇게 밟고, 점프! 점프! 예스, 베이베! 동생들아, 빨리 생각을 해봐라. 형, 너무 우리들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바보 형. 녀석들. 내가 얼마나 멋있는 녀석인지 보여주지! 예! 짜! 허, 안 몰란다. 팝팅. 꾸엑! 아니, 붕딱! 와! 야, 발끝 살짝 닿았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시 돌아가서. 전부다요? 우와. 아이, 똑똑해. 개노답 삼형제 똑똑해. 형, 마티형이 또 사라졌어. 도시에 그 붕딱 같은 녀석. 필요도 없어. 맨날 얼기나 하고 말이야. 우리들은 얼지 말고 잘 헤쳐나가보자. 알았어요, 형. 형, 근데 우리 어떻게 밑으로 못 내려가는데. 기다려봐. 거울을 딱 이만큼만 밀. 어디까지 가? 아, 이게 얘가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은 별로 안 미끄러지나? 됐다. 어, 이제 딱 됐네. 형, 딱 돼. 뭔 소리야? 죽어! 예. 형, 또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야, 포기했다, 난. 내 신체를 포기한다. 고마워, 형. 역시 형은 쿨해. 형, 이제 저 박혀있는 저 머저리 형 떨어뜨려내야 될 것 같은데. 알았다. 에잇. 역시 우리 형이야. 형, 잣된 것 같아, 우리. 어떻게 가?
멍청아 내려와. 쏴! 형 안 맞아 얘. 왜 안 맞지? 맞네. 내 손가락이 이상했나봐. 됐어. 55스테이지. 와 이번엔 두 명을. 형들 다 뒤로 꺼져봐. 아이씨 저런 녀석 말을 들어야 하다니. 딱 맞네? 야 1번 타자. 자 잘 부탁해. 닥쳐! 야 다음 나와. 너 지금 던전 클리어해야 된다고 막 나간다. 닥쳐! 후액. 형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말이야 널 얼려. 형 보내줘. 알았어. 꺼져! 예. 그 다음은 너야! 하하하하하하. 자, 됐군. 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형, 나와봐. 형, 뭔데? 일단 너 뒤져. 뭐, 으악! 형, 쟤 좀 밀어봐. 됐어? 그 다음은 내 차례야. 잘 몸 좀 잘 대고 있어봐. 야 왜 올라가서 그래? 야 팍! 아니 동생아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에? 너 못 밀면 죽여버릴 거야. 죽은 애가 어떻게 말을 하지? 헛! 헛! 됐다. 싸대기! 고맙다 동생들아. 나만 왜 여기 있냐? 동생아, 동생아. 형? 뒤져! 깨깨깨깨깨깨, 꾸악! 뭐지, 저 미친놈들은? 동생아, 날 쏴라!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무리 형이 철거머리라지만, 그렇게 할 순 불아야. 에이 머리 짱 무거워 이거! 됐다. 어씨 이거 엄청 고민되네. 이렇게 쏘고 너 건너오게 한 다음에 밀어. 됐죠? 그 다음에 화살 빠지고 쪽으로 밀고 점프 쏩니다. 됐다. 자 여기 어떻게 건너가? 핵이! 아! 이거 원래 못 가나?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피지컬이 딸려서. 오른쪽을 밀고 아 이거 피하면 어떻게 뿅! 죽는 게 무서웠나봐요. 제발 한 번에 가자! 갓! 그러니까 기사를 일단 제일 먼저 얼리는 건 맞죠? 자 됐어. 이제 얘가 여기로 이렇게 밀어. 그 다음에
얘를 치워. 공수가 이리로 가. 오른쪽으로 밀어.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맞아요? 아,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얼고 니가 이렇게 밀라고? 이 씨부... 화살이 아니라 몸으로 밀었어야지. 붕따가 진짜... 아우, 답답해, 답답해, 블레임 답답해. 저 손모가지를 잘라야 돼. 몸으로 밀어. 됐어, 완벽해. 다 했네, 다 했어. 아이고, 편하다. 장작말들 들으니까 편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형, 날 보내줄 때가 됐어. 가라! 형, 잣된 것 같아! 다시 해! 일단, 법사는 패야 되는 게 맞아요. 자, 둘째 보내고, 내가 내려온다. 형, 이제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식아. 좀 조용히 좀 해봐. 마법사 뭐 치우냐고요? 형, 난 분명히 공중에 뛰었는데 버튼이 계속 눌려있어. 어떡하지? 쓸모없는 놈! 쓸모없는 놈! 오! 됐다! 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올라가는데 서 있었어야 했다고? 지금 올라가면 되지. 기사가 스위치 누르고 법사 시체가 발판이 된다고? 와, 진짜 똑똑하다, 여러분. 미쳤다. 아, 법사를 밟자고요. 똑똑해, 똑똑해. 됐다. 쏴. 됐다. 치워. 꿀꺽. 갈 수 있을까? 형, 행운을 빌어줘. 닥치고 빨리 가. 네, 형. 점프! 오! 해냈어, 형! 좋아, 이제 내 차례다. 동생아, 믿는다! 나는 그냥 이렇게 머리만 대고 있을게. 좋아. 이 정도 거림 충분한 것 같고. 간다! 아우! 됐다. 슉? 슉? 완벽! 이게 팀플레이지!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여러분.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밟아야 되는 법. 양쪽에 이게 뜨네요. 너무 술술 풀리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탈출구 문이 없... 저 기둥 뒤에 있겠네요. 아니 뭐해! 아, 컨실수. 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이런... 아... 다 했는데. 얘가 점프를 하면 동시에 저 기사가 점프를 해서 싸다구를 때리면 됩니다. 조금 떨리니까 뒤로 갑시다. 점프 2번 싸대기 됐어. 예에이! 마지막 스테이지! 드디어. 이게 뭐야? 진짜 보물은 너희들의 친구들이다? 이런 개 옘 바로 찢었어. 정말 진부한 엔딩이로군. 그래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한 토탈 파티 킬이었습니다. 세 개의 캐릭터를 아주 특색있게 잘 이용해서 퍼즐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요. 덕분에 상황극도 잘했다야. 너무 재밌게 잘했네요. 마치도록 하죠.
토탈 파티 킬이었습니다. 녹화 종료.